사람의 마지막이 되게 좀 아름답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뭐 가게는 누가 보고 이렇게 돼서는 되겠나.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같은 주제와 같은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드려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 당신이 우리 교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아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했을 것 같아요. 28절,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던 시대에는 아마 주후 58년경으로 봅니다. 주후 58년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에 에베소에서 3년간 목회를 했는데, 바울을 도와서 함께 동역했던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지금 교회를 위임하는 장면입니다. 교회를 위임하는 장면인데, 사도 바울이 그 뒤에 주후 64년에 네로에 의해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0장의 상황은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6년 전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과연 그때 예루살렘에 붙들려가서 포박당하고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부에서 2년간 감옥생활을 하다가 풀려나서 배 타고 로마에 가서 순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거의 유언에 가까운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거의 유언에 가까운 말씀인데 그 내용을 보면 교회를 돌보아라. 여러분의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마지막 말씀이 교회를 돌보아라, 이렇게 말하기 쉬울까요? 아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라, 성경을 많이 읽어라, 기도 생활에 힘쓰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좋은 말다 남겨두고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마지막은 교회를 지켜라, 교회를 돌보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했는데, 항상 마지막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꼈으면 그의 마지막 말을 교회를 돌보아라, 그 교회 장로님들에게 부탁했겠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한 게 뭔가,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는 걸볼 텐데, 사도 바울이 정의한 교회가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 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고 많은 해석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교회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이 하나님이 자기 피라는 거는 자기가 직접 하늘에 내려올 수 없으니 예수님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분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 여러분이 교회가 언제 생겼나고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6장을 기억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세우리란 말은 미래형이에요. 많은 사람이 여기서 교회가 세웠다 그러는데 그건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거지. 교회를 세우리라 했던 거죠. 그러면 언제 교회를 세웠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뒤에 한 사건이 있었다. 그 어떤 사건?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사건이 있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사건이 있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은 사건이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의 탄생을 어디로부터 봐야 되나?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가 교회 세우겠다, 거기서부터 봐야 되나? 아니면 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봐야 되나? 명백하게도 교회는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부활하실 때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피 없으면 교회는 아니다, 이 거죠. 우리가 믿는 산상수훈,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이 원수를 사랑하 산상수훈도 힌두교인 깐디가 매우 좋아했다지 않습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도 좋아하는 거예요.
이 비유라는 게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비유가 아름답지만 이 비유도 신천지가 이용하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비유를 통해서 자기들의 교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을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지만 성경에 죽은 사람을 살려낸 게 교회의 가장 본질일까요? 다른 종교사를 보면 많은 종교에서 이미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든 사람 고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건 교회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교회만 갖는 독특한 본질이 뭐냐?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피 흘리게 하심으로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웠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세웠다. 이것만큼 교회의 본질이 없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그렇게 생겼다 하는 거죠. 요즘 교인들 보면 옛날 교인들 가운데 평생 내 교회다, 이 교회는 평생 내 교회다 하는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영락교회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영락교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인 중에 부산에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부산에 이상한 그 사람이 매주 비행기 타고 온다고. 그런데 내가 속으로 생각할 때 아니 뭐 부산까지 가가지고 서울까지 오나, 갈 데 없으면 분당으로 오지 그런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그만큼 자기 교회 충성도가 높다는 거죠. 그렇게 먼데도 불구하고 영락교회는 우리 교회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로 온 거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기분이나 혹은 생각에 따라서 그 기분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교회를 자주 옮긴다. 그래, 이것을 이 교회를 자주 옮기는 사람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신유목민 신자다. 신유목민 신자. 여러분이 유목민이라는 게 양떼를 이끌고 여기저기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교회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 가고 또 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른 데 가는 이런 신자들을 신유목민 교회라고, 목회자 신자라고 불렀는데 정말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교회두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요즘 교회 메시지다. 그 메시지 때문에 교인 수는 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줄고 있다. 많은 교회가 교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즐거운 걸 많이 개발해요. 그래, 교인들이 즐겁기 때문에 그 교회를 정착하게 만들기 위하여 가진 방법을 다 하는데 그게 교회의 본질이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제임스 트위치라는 신학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공한 교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이 교회를 보면 막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 무엇인가를 자꾸 만들어내서 아 재밌다,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행복이 아니라 행복은 신앙생활의 결과고 행복은 신앙생활의 열매고 행복은 신앙생활의 선물입니다. 아멘. 크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행복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든지 만족스럽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든지, 미국의 US Today라는 잡지에서 그런 것을 냈잖아요. 왜 교회 다니냐 미국 사람의 경우에 했더니 45%가 말하기를 교회가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25%는 말하기를 교회가 나에게 만족감을 준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만족감을 안 주거나 아니면 교회가 나에게 도움을 안 주면 어쩔 거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를 다니는 목적과 그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데,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영성가가 있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아주 완벽한 무신론자였어요. 아주 뭐 대단한 무신론자.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돌아와서 20세기 최고의 변증가가 됐는데 그분이 교회로 돌아오자마자 쓴 글이에요. 나는 행복해지려고 종교를 찾은 것이 아니었다. 그런 행복은 포트와인 한 병으로 얻을 수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당신이 참으로 안락함을 느끼기 위해 종교를 원한다면 나는 결코 기독교를 권하지 않겠다. 우리가 교회 와서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안락할 수 있고 도움도 되고 유익도 되고 교회 오면 다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대가로 그 피를 사서 그것에 기초를 세워서 교회를 세웠으니 교회 가장 본질은 예수님이 아니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이 교회가 행복하기 때문이거나 뭐 좋은 걸 많이 주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그것을 위해서 있다. 우리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피를 흘려서 그분의 은혜를 갚는 거예요. 우리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교회가 생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흘렸던 피에 대한 감사와 고백과 반응으로 우리 자신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피를 흘리는 마음으로, 피 흘린 교회는 피 흘려 지켜갑니다. 따라 합시다. 피 흘린 교회는 피 흘려 지켜간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바울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라는 것이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도 28절에 또 나오죠. 28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했어요. 아,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했는데 이 장로는 지금의 장로와는 좀 다르죠. 그 당시에는 목사 제도라는 게 생기지 않을 때니까, 1세기니까. 여기서 장로라고 부르는 것은 오늘날의 장로를 포함하여 목회자까지 포함된, 어쩌면 교회 지도자라고 할까, 교회 지도자라고 번역하는 게 더 현대적입니다. 자, 그 교회 지도자를 향해서 말하기를, 많은 말씀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나에게 부탁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데 이제 정말 에베소 교회를 당신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이 교회를 보살펴 주세요 이렇게 부탁했는데, 교회를 보살핀다는 게 뭘까요? 건물을 보살핀다는 건가요? 만약에 건물을 보살핀다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건물을 고용한다면 건축재 하나를 갖다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건물을 보살피는데 무슨 목회자가 필요하고 장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뭐를 보살피라는 것이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28절 말씀 보면 거기에 어떻게 되냐면, 또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또 29절의 말씀 보니까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 양떼란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부탁했던 것은 이 하나님의 교회 그 건물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그 양떼를 좀 지켜달라, 그 양떼를 좀 보호해달라, 양떼를 보살펴라 하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를 포함하여 교회 모든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양떼를 지키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물론 뭐 목회자는 설교를 주로 하고, 장로님들은 뭐 보통 행정 치리 이런 걸 하고, 권사님들은 기도한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것이 더 본질적인 게 아니라 모든 사역자의 본질은 내가 너에게 맡긴 양떼와 내가 너에게 맡긴 소떼를 부지런히 돌보고, 그리고 그 양떼가 푸른 풀밭에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런 얘기죠. 도와줘라. 자, 그러면 교회 일꾼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양을 돌볼까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양들을 관찰해 보니까 양은 네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양은 두려워해요. 이 양들은 매우 두려움도 많고 겁도 많고, 보기는 보송보송 이쁜데 여기서 개가 그냥 강아지만 컹컹거리면 다 도망가는 거죠. 강아지 하나는 못 견디는 거예요. 양이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럼 양의 이런 모습은 뭘 말하냐, 인간의 존재가 원래 두려운 존재라는 거죠. 걱정도 많고, 칼빈의 말에 하면 걱정 공장, 염려 공장이다 사람은. 그건 너무나 많은 두려움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럼 교회 지도자님 왜 세웠냐, 그 두려움이 많은 양들과 함께 있어라고, 그 두려움이 많은 양들이 어려울 때 나 혼자밖에 없다고 외로울 때 옆에 좀 있어라, 그 두려움이 많은 양들이 어려울 때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또 좋을 때는 같이 웃어주고, 그 양떼가 울고 웃을 때 같이 울고 웃으라고 보냈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들의 최고의 헌신은 물질적인 헌신이 아니라 시간을 내는 거죠. 시간을 내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을 좀 내서 교인들이 오를 때 같이 있어주고, 장례식도 좀 가고, 그 아버지가 아프면 찾아가고, 그래 교인들의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교인들을 돌보라고 세웠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세상에 쓰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 꼬박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가면 그 사신자와 다를 게 뭐 있어요? 뭐가 달라? 아, 사신자와 다를 게 뭐냐 이 말. 사신자는 주일날, 사신자도 주일날 빠지지 않아요.
자신이도 주를 성수한다니까요. 시간을 많이 내서 좀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라고 세웠다는 거죠. 두 번째 양의 특징이 뭐냐면 잘 싸워요. 양은. 양은 서로 잘난 척을 많이 하니까 서로 갈등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자가 되는 지도자는 부지런히 다니면서 화해의 사자가 돼야지. 아이고 그러십니까? 그래 내 기도하니까 뭐 좀 마음을 좀 그렇게 하고 조금 평화하십시오. 좀 싸우지 마십시오. 하면서 부지런히 다니면서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았냐?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양들이 힘든 건 해충 때문이라. 뭐 말파리, 쇠파리, 진드기 이런 것들이 그 양들의 털 속에 들어가서 막 괴롭게 하니까 막 양들이 힘들잖아요. 교회 지도자는 교회가 어떤 해충이 있는지 그 해충을 빠른 시일 내에 몰아내고 양들을 편하게 모셔서 양들의 해충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도록 뭐가 해충이고 뭐가 곤충인지 부지런히 살펴서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한 데가 참 깜짝 놀랐어요. 해충도 사랑하라고. 해충도 사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사랑인데 해충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은 왜 사랑을 안 합니까? 해충 때문에 상처 입고 눈물 흘리고 고생하는 사람들은 왜 안 돌봅니까? 그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까? 해충만 사랑하게. 우리 양 떼가 지금 해충 때문에 말라리 때문에 죽어가는데 나는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가면 돼?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다음에 굶주리잖아요. 근데 양이 말이죠. 제일 고달픈 건 배고프다. 굶주려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쫄쫄쫄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면 목자를 세운 목적이 뭐냐? 잘 먹이라고 세웠지 않습니까? 잘 먹이라고. 그럼 양들이 영적으로 굶주려서 배고프면 뭔가 좀 풍성해 줄 게 있어야잖아요. 이리 오세요. 우리 요한복음 공부합시다.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하면서 그가 뭐가 부족한지를 좀 알아가지고 진단해서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기도를 안 하니 본인이 성경을 모르니 본인이 충만하지 않으니 어떻게 돕겠냐 이거지. 우리 한신교회 모든 지도자는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자를 거치지 않고 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야. 교인들의 상황을 몰라.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목사를 포함한 모든 교회의 종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중요한 거예요. 목자를 위해서 양이 있는 게 아니라 양을 위해서 목자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을 위해서 국민들이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먼저 있고 대통령 뒤에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먼저고 교회 지도자는 뒤에예요. 교인들이 먼저인 거예요. 교인들이 먼저. 교인 우선이야. 교인 우선이야. 무조건 교인이 먼저야. 이게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우리 이중표 목사님의 애화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 교인 하나가 이 치아가 고르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밥 먹는 것도 힘들고 고생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지나가다가 그 신자를 만난 거야. 신자가 이제 여성인데 목사님이 여성한테 해봐. 여러분 아니 뭐 나이가 많은 권사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여성인데 해봐. 근데 그분이 또 했어요. 또 순진하게. 그랬더니 안 썩었구만. 그러면서 치아 관리 잘해야지 그렇게 했대요. 그러고 보니까 언젠가 교회를 안 나왔어. 목사님이 전화했대. 왜 교회 안 나왔어?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믿음이 없어서요. 어떤 때는 막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랬구나 하고 기도했는데 그 교회님 막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눈물 나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했다는 거죠. 신자를 울게 하는 것은 목사의 책임이다. 이유를 불문하고 신자를 울게 하는 것은 목회자의 책임이다. 저는 지난주에
교회 앞에 제 자신의 사의를 표명하고 또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따라가겠다고 얘기했어요. 너무 갑작스럽죠. 이건 뭐 제가 그 때문에 교인들이 충격을 받고 슬퍼하고요. 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서명운동한다 그러고 제가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로 말렸지만 제 손을 넘어선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지금 상황이 빨리 진행된 거에 대해서는 그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님 나한테 있다. 신자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사람이 신자에게 눈물을 뺐다? 이건 두말할 것 없이 제 책임이죠. 제 책임이죠. 더 말할 것도 없죠. 제 말할 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를 위로하시고 또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떠난 다음에 이리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한 장면입니다. 자, 29절 볼까요? 자, 29절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어떤 좀 불길한 예언을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29절에는 밖에서 오는 이리 때 같은 사람들, 30절은 너희 가운데 그랬으니까 교인 중에서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반드시 생길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2000년 교회 역사에 어느 때나 다 있어요. 그건 어느 교회나 다 있고 어느 시대나 다 있는 거예요. 특정한 교회만 있는 건 아닌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외부에서 공격하는 세력과 내부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내부자를 먼저 보자고요. 그 내부자가 어떤 사람들인가 30절 봅니다.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 중에서는 교인 가운데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파당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파당적이에요. 분열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뭐 옳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독선적이고 파당적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거기 어그러진 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그러진 말은 진리에 입각하지 않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자기의 개념적인 생각에 기초했다든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주장했지만 성경은 어그러졌다고 보는 거죠. 어그러진 주장을 하는 거죠. 어그러진 주장을.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30절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을 끌어. 끌어라는 건 뭐냐면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꼬시는 거야. 그 사람들이 보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아. 사람들이 안 가는데 그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이모저모로 끌어들였다는 거죠. 이게 교회 안에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죠. 이건 어느 시대나 다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이 있다면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 알지만 만약에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회개하든지 떠나든지. 다시 말합니다. 회개하든지 떠나든지. 어떻게 내가 속한 교회를 흔듭니까? 어떻게 완전한 교회가 있는 겁니까? 자기도 불완전한데. 그렇잖아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은 회개하든지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빨리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밖에서 오는 세력이 있다. 29절입니다. 2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보세요. 29절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29절은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30절은 안에서 자생하는 사람들이고. 그럼 29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성격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리떼다. 이리떼. 이리떼는 늑대죠. 늑대. 여러분 늑대를 많이 안 보기를 바랍니다만 이스라엘 저 남쪽으로 네게부 사막 가면 늑대가 좀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동물학자가 아니라 잘 모릅니다만은 이 사자와 늑대의 차이가 뭐냐면 이 사자는 낮에 활동하고 늑대는 주로 밤에 활동하고 사자는 앞에서 공격하고 늑대는 뒤에서 공격한답니다. 그러니까 늑대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야비한 사람이야. 야비한 사람. 차라리 정면에서 토론하면 되는데
엄청난 말을 쏘아붙이면서 뒷덜미를 잡는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임 의사를 표명했지 않습니까? 아직은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정론에서는 제 문제를 다루지 않았어요. 근데 가장 먼저 유일하게 제 문제를 다룬 신문이 하나 있었어요.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천지일보예요. 와, 빠르기도 해. 뭐라고 썼는가 하면 분당의 모교회 누구누구는 주일 예배 때 사임을 발표하고 해외 선교사로 나가 여생을 바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근데 많은 문제가 있고 그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두고 보겠다. 과연 그 사람이 선교사로 나갈지 말지를 두고 보겠다는 거죠. 두고 보면 어떨 겁니까, 여러분? 제가 나가든 안 나가든 무슨 상관이에요, 신천지가? 아멘. 신천지가 한 개교회의 목사의 진퇴 문제에 대해서 관심할 게 뭡니까? 당신들이나 잘 아세요. 저는 반드시 신천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우리 교회 신천지 철폐, 신천지 박멸 혹은 신천지를 없애는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할 때 아멘으로 응답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11월 31일까지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신천지의 척결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신천지도 우리 교회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한신교회를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그렇게 쉬운 교회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순교하고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이 교회를 만든 겁니다. 이런 사람을 조심하세요. 많이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교회가 어떠냐, 목사님이 요즘 근황이 어떠냐 물어보는 사람. 많이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굉장히 친절하고 사근사근하게 접근하면서 아, 당신은 누구냐, 집사님이냐 그런 사람. 목사님이 성경을 설교를 하면 아니 꼭 그렇게만 설교를 해야 되나? 그렇게만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은 다양한데 아니 이렇게 성경 해석할 수 있다 하면서 비유를 들먹거리면서 비유가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이 얘기하는 사람들. 제일 결정적으로는 신천지 집회가 있을 때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잘 나오다가 제가 신천지 집회를 공고할 겁니다. 신천지 집회가 어디에서 언제 있을 것을 공고할 거예요. 잘 나오는 것 같은데 그날 빠진 사람을 조심하세요. 거의 90%입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관계가 좋아지면 하는 얘기가 무료 성경 공부가 있는데 잘 가르친다 이거야. 무료 성경 공부에 같이 가자. 그리고 데리고 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유료면 어떻고 무료면 어때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면 돈을 억만금을 투자해도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무료에 속아요, 불당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아직 없는 사람들도 안 돼. 왜 무료를 좋아해요? 무료를 좋아하는 사람 아멘. 두 사람이 아멘했어요. 장로님들은 두 사람 이름을 써놓으세요. 무료든 유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들을 끌고 와서 제대로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이상한 사람 만들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부터 우리 교회 사신자 세신도 바꿨어요. 이렇게 바꿨어요. 과거에는 사신자가 오면 그날로 바로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등록하다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바로 발표했어요. 오늘부터는 등록카드를 내는 사람이 있으면 발표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면담하고 과연 그 사람이 제대로 한식교회에 온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어느 교회 출신인가? 어떤 일을 한 사람인가? 알아본 다음에 확실한 사람만 다음 주에 발표할 겁니다. 근데 그 뭐 물론 대부분이 99%는 좋은 사람들이고 제대로 믿음 생활 하려고 오고 그리고 한식교회 소문을 듣고 왔겠죠. 근데 마지막 1%가 그런 사람이면 어떡해? 1%가 문제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면 어떠냐 말이야. 그래, 사신자, 요즘 오신 사신자 애들은 미안하지만 반드시 사신자 시스템을 그렇게 가져가고 제가 검증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검증해서 이상한 사람 우리 교회 팔디디 못 들어 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결한 교회를 지향합니다.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를 지향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만 와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 오지 마세요. 혹시 여기에 그런 사람 있으면 떠나세요. 아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신교회를 어지럽힌 세력들은, 한국교회를 어지럽힌 세력들은 다 물러가야 돼요. 여러분이 제 집에 가거나 여러분이 모르게 저의 집에 가면 그림 하나가 붙어 있는데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이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양을 지키고 있어요. 목자 옆에 양이 있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목자 옆에. 근데 저 멀리서 늑대 한 마리가 노려보고 있어요. 양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서 이 목자는 이 늑대를 주시하면서 그 늑대가 우리 자기 양을 훔쳐가지 않도록 늑대와 눈싸움하는 사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해하세요. 선한 목자는 얼굴이 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부처님이라고 그래, 그런 사람을. 얼굴이 환하면서 살인자가 많아요. 얼굴이 환한 사람이 선한 목자가 아니라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와 싸우는 사람이 선한 목자예요. 이리하고는 안 싸우는데 항상 친절하고 사근사근한 거, 그건 목자 아니에요. 자기 양에는 책임이 없잖아요. 자기 양이 물러가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이 일산의 어떤 지역에 그 모텔을 막 지었답니다. 근데 그 지역이 비교적 깨끗하고 좋은 지역인데 사람들이 참 모텔을 막 술집을 짓는 거예요. 아, 그래, 사람들이 좀 막 그 이거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 했는데 어느 교회 목사가 주동자가 된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주동자가 돼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막 빚기 시위를 한 거야. 왜 우리 지역에 술집이 들어오는가? 안 된다 하면서 막 이렇게 시위를 하니까 그 술집을 지으려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도 교회 집사예요. 목사님, 목회를 하셔야지 왜 이런 일에 가담합니까? 목사님이 양을 지키셔야지요. 그때 그 목사 말했대요. 나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와도 싸웁니다. 나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리와 싸웁니다. 아멘. 이리와 싸워서 피터지게 싸워서 이리를 없애는 게 좋은 지도자지. 모르는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한신교회가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십자가를 세운 교회인 줄 믿습니까? 뭐 이중표 목사님 비롯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피땀 흘려 교회를 만든 거 아십니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밤을 새워 금식했습니까? 제가 고생한 얘기는 않겠습니다. 저희 선배만 하겠습니다. 그 많은 고생과 눈물과 기도가 쌓여있는 교회를 밖에서 이상한 사람 들어오는 거 여러분 가만두겠어요? 가만두겠습니까? 모든 교인이 한 마음이 되어 이 교회 정결과 거룩과 복음을 지키고 이 교회가 민족사에 빛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일에 모든 사람이 너와 내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말이에요. 교회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환기를 맞이했어요. 이 전환기의 특징은요, 혼란이 좀 있어요. 또 여기저기서 자기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전환기니까. 해방 후의 전환기라든지 6.25 이후의 전환기, 역사의 전환기가 있잖아요. 그때는 항상 좀 혼란스러워요. 근데 그 약간의 혼란을 잘 받아들이고 슬기롭게 넘기면, 창조적 고통을 통과하면 마치 누에고치가 힘을 다해 빠져나와서 힘들게 누에고치를 빠져나와 나비가 되는 것처럼
그 힘든 계절을 우리가 피하지 말자 그 말이죠. 힘든 계절을 잘 견디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가면 우리 교회가 더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창조적인 기간을 우리는 필요로 하는 거예요 지금. 담임 목사가 어디 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지금까지 못했던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예요. 남의 자리 염려 보지 마세요. 자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남까지 얘기합니까? 별로 교회에 관심이 없어. 그냥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해. 그런 분은 조금만 시간을 더 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래도 새벽 기도를 안 나온 분들 다음 주 새벽 기도하잖아요. 다음 주에. 그때 한번 나와보세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조금 더 바쁘고 좀 시간이 없는 분들 조금만 시간을 더 내보세요. 너무 많이 내지 마세요. 너무 많이 내면 하나님이 놀래요. 하나님 보고 너무 많이 급격하게 변화되니까 아, 네가 누구냐? 몰라봤다? 이렇게 된다고요. 조금씩 변화되면 그게 모아져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어진 전환기는 축복의 전환기입니다. 이건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목사님이 오고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한마음이 돼야 됩니다. 모든 교회들이 각자 자리에 서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과거보다 조금씩 나아주세요. 한 번에 나아질 수는 없죠. 분명히 제가 믿기는 우리 교회는 창조적 고통을 통하여 놀라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회가 기도하고 한마음이 되어 하나가 되면 반드시 교회는 회복되는데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인 알리스터라는 사람이 이런 말했죠. 교회는 변하지 않기 위하여 변해야 된다. 조금 수준 높은 얘기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한참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는 변하지 않기 위해 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자기 자리에 조금씩만 변화하자고요. 조금씩만 변화해. 기도 받는 사람 기도 좀 조금 더 하고 시간 바쁘다는 사람 시간 좀 더 내고 교인 돌보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조금만 더 하면 이 모든 게 합쳐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 받아야 돼요. 한 사람의 희생이나 한 사람의 결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새로워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걸 놓치고 한 사람이 나가는 것으로 만족하면 이 교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을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사 자랑스럽고 위대한 민족교회의 교인들 다 되시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바울을 통해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교회를 무시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교회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도 않고 헛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다만 우리 행복에 있지 않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가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유익을 얻게 하시되 그것 때문에 예수 믿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세우신 그 교회를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도 피 흘리며 교회를 섬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 더 많은 시간을 내게 하시고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시고 더 많은 교인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인이 먼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하여 그들을 금쪽같이 사랑한다면 교회는 아름다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역사적인 전환기에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서 이 교회가 놀라운 창조적 고통을 통하여 승화되고 놀라운 위대한 민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여기라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한신교회는 내 교회요 평생 섬길 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주님을 잘 섬기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